원경황후민 씨는 1365년 여흥에서 민재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학식이 뛰어난 관리였고 우왕 원년부터 성균관 사성이 돼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1382년 이방원이 진사시를 통과해 성균관에 입학하자 민재는 눈여겨봤는데 그가 1367년생이니 둘째 딸과 얼추 나이도 맞았습니다. 그 시절 지배층의 운사는 무엇보다 가문궁합이 중요했는데 민재가 볼 때 이방원의 지방과는 서로 보완하는 상생의 관계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흥민씨 가문은 1308년 당시 충선왕이 교서를 내려 왕실과 통혼할 수 있는 재상지종을 지정한 명문가로 알려졌는데 학문이 출중한 여흥민씨 가문으로서는 명망있는 신흥무인 과문가의 동원으로 든든한 배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계도 흡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상지종의 명문 사대부가와 사돈을 맺는다면 시골 무장지반이라는 업신여김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382년 이방원은 민재의 둘째 딸과 혼례를 올렸으니 이방원은 16세, 민씨는 18세였습니다. 변계량이 쓴 헌릉지에는 민씨를 맑고 아름다웠으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원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명문가 여성과 결혼한 것이었고 그녀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듬해 방원은 가문 최초로 문과 과거시험에 급제하게 되었으니 이성계는 감격해 대궐들에 절하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민씨 부인은 한동안 자식을 생산하는 데 전념했고 이방원과의 사이에 공식적으로 4남 4녀를 뒀습니다. 다산했으니 순탄한 일생을 살았을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그렇지만도 않았는데 아들 셋을 연달아 출산했지만 모두 일찍 보내게 됩니다. 민씨 부인은 그 슬픔과 고통을 감내했고 1394년 이재가 태어나자 부인은 정성으로 키워 그제서야 홀가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민씨는 여느 부인들과는 달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고 정치적 수완도 좋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방원은 민씨에게 여러모로 의지했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돈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성혁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혁명의 과정에서 이방원은 최대 정적 정몽주를 격살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조선개국의 최대 공신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꿈에 그리던 조선이 개국되자 그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엔 아버지의 둘째 부인 강씨가 있었고 조정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자의 자리까지 그녀의 아들 방석이 차지했습니다. 이방원은 개국공신이 아니라 세자를 위협하는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언제 세자 방석 세력에게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선 국가의 안위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개국의 수단이었던 사병을 혁파하기 시작했고 이방원 또한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병력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인물은 정도전이었고 그 배후에는 왕비 강씨와 세자 방석의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부인 민씨는 냉철하게 훗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정을 틀어쥐었던 왕비 강씨가 1396년에 병으로 죽고 2년 뒤인 1398년에는 이성계마저 병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부인 민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방원을 독려하여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1398년 8월 26일 태조 이성계의 병환이 심해져 왕자와 종친들이 근전문 밖 행랑에서 숨지겠습니다. 태조실록에는 그날 정도전과 세자 측이 왕자들을 척살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 이방석, 부마 이재,
도진무, 박이 등이 태조의 명을 내세워 왕자들을 궁궐 안으로 유인해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민씨 부인이 입수했고 남동생 민무질과 이야기를 나눈 뒤 그녀는 종 소근을 남편 이방원에게 급파했습니다. 민씨 부인의 배와 가슴이 갑자기 아프니 어서 들어오라는 전갈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숙부 이화가 챙겨준 청심환을 들고 속히 달려갔으니 집에는 부인과 처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민씨가 병을 이유로 이방원을 대궐에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둠이 내리자 이방원과 민무구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위패가 폐지될 때 집안에 있던 병장기를 몰래 숨겨놓았다가 이때 이방원에게 내줬습니다. 아내와 처가의 후원 아래 과감하게 단행된 이방원의 거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적 정도전과 세자 방석을 제거하고 순식간에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왕위를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부왕 태조가 마침 병석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별 수 없이 세자 자리를 둘째 형 방과에게 양보하고 다시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부인 민씨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방원 못지않게 신중하고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방원은 정종의 선의를 받아 1400년 11월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이방원의 유일한 연인이자 가장 믿고 의지한 정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인 이방원이 왕위된 후 원경왕후는 정치 참여도 봉쇄되고 태종의 후궁 문제로 불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종 1년 6월 18일 원경왕후 민씨는 남편 태종과 격렬하게 싸웠으니 혼인 후 20년 동안 이렇게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원경왕후와 태종은 냉정 중이었는데 태종은 즉위 직후부터 나라가 튼튼하려면 왕실이 튼튼해야 하고 그러려면 왕자가 많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원경왕후는 못 들은 척 무시했고 태종 역시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원경왕후의 몸종 중에 김시성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으니 태종은 그 여자아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비록 태종은 시치미를 뗐지만 원경왕후는 여자의 본능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 아무래도 태종이 그 여자아이를 몰래 불러들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원경왕후가 태종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들이닥쳤고 아니나 다를까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화를 내며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느냐고 미친 듯이 따졌고 태종은 제발 저린 도둑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왕후가 부리는 몸종들이 그렇게 이간질했느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끝에 원경왕후의 김씨 아이를 비롯한 몸종들을 모조리 내쫓아버립니다. 그날 이후 태종과 원경왕후는 별거에 들어갔고 원경왕후는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태종의 얼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아예 법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후궁을 들이고자 했습니다. 이듬해인 태종 2년 1월 태종은 법이라는 명목하에 성균학정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맞아들이려 했습니다. 후궁이지만 거창하게 혼례식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궐 밖으로 쫓아냈던 김씨 아이도 불러들인 후였습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와의 이혼을 준비하는 듯했고 원경왕후는 김씨 아이를 상대로 질투를 부리기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속으로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홍의 딸이 공식적인 후궁으로 들어온다는 현실에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었고 원경왕후는 태종을 찾아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상감께서 저한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상감과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고생해서 나라를 차지했는데 이제 저를 잊었단 말입니까?
원경왕후는 소리소리 지르며 밥도 먹지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 원경왕후가 딱했던지 태종은 후궁을 들일 때 혼례식은 취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 권홍의 딸이 기어이 후궁으로 입궁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후궁도 계속해서 입궁하게 됩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외척의 발월을 원천 차단해 나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1408년 민재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죄목을 공식화하는 교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협유 직권,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것이었고 지난날 정도전에게 씌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410년 태종은 제주도로 유배간 처남들에게 자결을 명하게 됩니다. 가문의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15년 이방원은 아내의 남은 동생 민무휼, 민무회에게 마술을 뻗쳤습니다. 태종은 과거 왕비의 몸종이 자기 아들을 임신했는데 민씨 일족이 추운 곳에서 낙해해 모자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문장에 끌려온 민무휼, 민무회는 압슬 등 참혹한 고문을 당한 끝에 형들이 죄 없이 죽었다는 말을 세자에게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고 결국 두 사람도 형들처럼 유배지에서 자결을 명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원경왕후의 남동생 사형제가 몽땅 매형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재상지종 민씨 집안이 멸문할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게 허망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원경왕후는 수강궁 별전에서 1420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야심만만했던 정략결혼의 슬픈 종말이었습니다. 아들 세종은 당시 경기 광주 대모산자락에 어머니의 무덤을 조성하고 헌릉이라 하였으니 2년 후 56세의 나이로 승한 태종이 그녀의 곁으로 옵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릉은 쌍릉의 형식을 취하면서 사후에는 태종과 원경왕후가 다정한 모습으로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